알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감독님께서 간단한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권상우 씨부터 차례대로 추리 여왕에서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독님 작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추리 여왕 연출을 맡은 김진호 PD라고 하고요. 작품 소개나 소재나 내용 관련된 것들은 많이 그 릴리스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이건 좀 준비한 멘트인데요. 이 작품이 어땠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에 되게 아끼는 장난감 같은 느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다니면서 되게 그 기분이 되게 벅차오르거나 아니면 그거 보면 자기 그거랑 관련된 사연들이 생각이 나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드라마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그 힘 주지 않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드라마 를 만들고 싶다라는 게 의도였고요. 그 다행히 그 좋은 배우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그런 애초에 처음에 가졌던 그 의도들이 잘 표현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결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일상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식의 장르 추리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예, 이 작품의 이만은 애초의 목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상우 씨부터 역할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상우입니다. 저는 마약계 형사 하완승 역할을 맡은 권상우입니다. 일단은 감독님도 너무 현장에서 즐겁게 해주시고 재밌게 잘 촬영해주시고 그리고 강희 씨도 제가 볼 때는 이 추리의 여왕에 정말 싱크로율 100% 이 여자 배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 나갈 때 너무나 즐겁게 잘 촬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좋은 에너지가 전달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추리의 여왕에서 네. 네 추리의 여왕이겠죠? 근데 네, 그냥 아줌마입니다. 그리고 경찰 시험을 한 10년 동안 꿈꿔왔고 네, 제 남편은 검사고요. 네, 하지만 남편이 경찰 하는 걸 되게 반대해가지고 집안일만 열심히 하면서 사건 현장 기웃기웃 하다가 이렇게 사건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또 안승일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드라마 어떠냐면요. 저는 처음에 발견하게 됐을 때 그렇고 상우 씨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그렇고 여기 전부 캐스팅되고 촬영 시작할 때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이 드라마 나한테 선물이다. 네, 그래서 어떤 선물일지는 지금 조금씩 풀어보는 중인데 너무 기대되고 여러분한테도 그런 그 감독님의 장난감 같은 그런 드라마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 어떤 선물이 될지 어떤 장난감이 될지 꼭 그런 좋은 선물이 장난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근 씨. 네, 그 추리의 여왕에서 이제 서록의 비공식적으로 수사를 돕는 홍 소장 역할의 이원근입니다. 홍 소장은 일단은 경찰대를 갓 졸업한 파출 소장이고요. 이 경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이제 서록의 수사를 보면서 배워나가고 거기에서 완승을 만나면서 조금씩 사건이 벌어지는 예, 저도 그리고 앞서 선물과 장난감처럼 그걸 조금 더 보태면은 저는 이 작품이 되게 감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이 우리 모두에게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두가 그 감사함을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빈 씨. 네, 추리의 여왕에서 변호사 정지원 역할 맡은 신현빈이고요. 네, 좋은 감독님 또 좋은 작가님이 써주신 대본 가지고 좋은 선배님들 또 좋은 이런 동료들이랑 같이 촬영하고 있어서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 저희 지금 영상 보면서도
재밌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